옷장 속에 얌전히 숨어 있는 것은 바로 피아노. 사치입니다. 제 일은 사치생활입니다. 취미생활이자 네, 뭐 노래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못 부르니까 유튜브를 보고서 독학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가 어쩌고 뭐 하잖아요. 뭐 영국애가 어쩌고 뭐 횡격막이 어쩌고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주변에 실력자를 찾아가지고 마로 할게요. 마 시작. 마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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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
노래 배우기에 도전했다. 마마마마마마마마. 안녕하세요. 안녕. 인사 좀 이따 볼게. 마마마마마마마마. 안녕. 다이 문 닫고 있어. 엄마 이거 아니 아니 그 문이 아니잖아. 검. 다이 다이 다이야. 때마침 집에 돌아온 귀여운 회방꾼들은 다행히도 대웅 씨의 레이더에 딱 걸리고 말았다. 시작 준비. 셋 넷.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래 수업. 열두 폭치마 떨리는 족두리 수줍은 연지도. 여기 수줍은 할 때 네. 우리 마지막 저음 부분에 힘 네. 썼던 것처럼 네. 수줍은 하지 말고 수줍 수줍은 네. 앞으로 코에다 붙여서 수줍은 연지도 앞으로 모아서 모두 당신 분명 내 입에서 나는 소리 것만. 호흡 더 좋아요. 머리부터 발.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찌 이리 자유분방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. 있어요. 기다리던 당신 곁으로. 기타와 우쿨렐레에 이어 노래까지. 늘 도전하는 아내가 신기한 대웅 씨. 새로운 것도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. 아 잠깐만. 그래서 그게 신기한 점이에요. 보통 사람들이 나이 들면은 배우는 걸 특히 싫어하고 아는 것만 알려고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. 사실 아내는 정반대예요. 아는 걸 재미없어 하고 모르는 거를 아는 걸 좋아해요. 저는 흥미가 없어가지고. 저는 그냥 아는 거 말하는 게 아는 거 하는 게 좋아가지고. 아빠에게 얼굴이 아시다. 지금 오세요. 아내가 노래를 배우는 동안 대웅 씨는 할 일이 많다. 다 신우야, 아빠 이 지금 정밀 작업해야 돼. 그래서 지금 이쪽 애기도 발가락은 안 해도 돼. 아빠 지금 잘 보려고 안경까지 벗었잖아, 그렇지? 애기 발가락 그 모양 거. 아무리 반복해도 늘 긴장되는 순간이다. 애기도 발톱이 너무 작잖아요. 여기. 지금 저는 외과 의사예요. 발톱이 많이 커졌어. 전에 신우 어린이집 다닐 때는 발톱이 진짜 작았거든. 많이 커진 거 알고 있어? 응. 그때 손톱 발톱이 진짜 작았어. 그래가지고 깎을. 만날 그날이 그날 같아도 이럴 때 보면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걸 느낀다. 너무 작아서. 너무 작아서. 자, 다이 선수, 엄마. 다이 선수 누우세요. 다이 선수. 나 엄마 방에서 소리 일로 해도. 다희 손톱 밑엔 오늘도 오색 찬란 무지개가 떴다. 다희는요 물감 장난 같은 걸 엄청 많이 해요. 그래서 모래 장난도 많이 하고요. 손이 깨끗할 날이 없어요. 맞지. 맞다니까. 뭐가 맞다니까. 능청스런 꼬마 숙녀와 만담을 주고받는 사이에도 노래 연습은 계속된다. 조금 속도 내서 조금 다시. 야 이거 어른들 극한 노래네. 그렇죠. 어른들이 다 안 돌아갈 것 같아. 네. 약간 좋은데요 그러면은? 약간 저희 약간 딸이긴데 치매 검사할 때 간장공장 공장장을 시켜요. 아 진짜요? 진짜 쉽잖아요. 근데 어르신들은 그게 잘 안 돼요. 그게 그 일곱 개가 너무 긴 거야. 그래서 간장, 공장, 된장 막 이러세요. 어? 지금 이게 지금 그건데요? 지금 완전 그 느낌이야.
원,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다.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. 아냐,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. 향기뿐이야. 달리단 밤향기. 여기까지. 와우. 살면서 뭘 못한다 소리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유미 씨인데 강적을 만났다. 괜찮습니다. 네. 오늘 네. 처음 읽은 곡이고 네. 그래도 한 곡조 제대로 뽑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요량이다. 달리달고 네, 수고하셨어요. 네. 텐션이 좋으셔가지고 선생님이 네. 진짜로 제가 노래 부르면서 즐거워하면 좋잖아요, 오빠는. 아, 저거 좋지. 오빠는 그렇게 말해요. 진짜 이타적인 사람이에요.